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? 내가 아나운서 된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잖아. 그래서 이렇게 마신 거야? 평소에는 그냥 웃어넘길 일이면서. 그래, 그랬는데 오늘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. 그래, 그럴 때도 있지. 상상해봐. 권민정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야. 권민정 아나운서는 아나운서가 될 줄 알았나요?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겠지. 저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는데 이렇게 현실이 됐다니 정말 신기해요.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는 거야. 오늘은 10번 넘게 떨어졌어. 과연 내가 될 수 있을까? 나는 의심하지 않잖아. 그러니까 너도 네 꿈을 따라가면 돼. 내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지켜봐 줄 테니까. 그리고 언젠가 방송에 고민정 아나운서와 조기영 시인의 결혼 발표 기사가 나오는 거야. 손. 달려가자. 어? 달리자고. 엄마. 아, 뛰어봐.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발자국 내딛는 것도 두려웠을 때 아빠가 있었기에 엄마는 힘껏 달릴 수 있었습니다.